선생님 너무 감사해요. 덕후입니다 진짜. 이렇게 어울리로 끝내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Okay, thank you so much. I really appreciate it. 자기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, 감히 말을 덧붙일 수 없는 에세이라고 너무 좋다고. 원장님 그런 말들이 다 너무 힘이 됐거든요. 저희 둘째도 부탁드릴게요. 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자, 오늘은 코넬 대학교, 우리 대학교 얘기를 할 거야. 코넬에서 안 그래도 요맘때가 되면 편지들이 오는데, 예전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넬 대학교가 그 얼럼나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, 내가 하다가 한 몇 년, 한 10년 전에 잘렸어. 10년? 15년 전에 잘렸어. 이런 교육 컨설팅 업계에 있는 분은 이제 좀 물러나 주세요 해가지고 한 4년 인터뷰 하다가 그만했단 말이야. 근데 요렇게 딱 그 시즌이 되면은 칸 해가지고,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어. 칸, 코넬 얼럼나이 어소시에이션 and 모르겠다.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중에 뭐 어떤 좋은 성과들, 뭐 Wisconsin, Turkey? 터키 나라 이름 바꿨다 그러던데. 터키를 터키라고 쓰나 보지 요즘도. 뉴저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인롤먼트가 뉴스가 오기도 왔어. 그거랑 참고로 아무런 오늘 주제가 상관이 없는 얘기 뭐냐면, 코넬이 대학교가 9개 있잖아. 요즘에 뭐 브룩스 칼리지라고 또 작년부터 새로 우겨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9개인 것 같아. 자, 그렇게 될 때 9개의 칼리지는 무식이냐? 또 오늘 얼추 얘기를 해보고, 코넬 지원자가 아무래도 많으니까, 작년에 뭐 한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 SIS 54명 썼대. SIS가 한 100명 되나? 100명 좀 넘나? 근데 54명이 코넬을 썼음. 진짜 맛있어. 진짜. 근데 뭐 코넬들이 인기가 많아요. 코넬에 과가 하도 많고, 좋은 과가 많고, 학교 수준이 좋고,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또 이쁜 또 앤디 선생님의 또 후배가 되고자 한. 코넬의 특징은 심사,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내, 원서를 보내자네? 그러면은 센터에 가가지고 여기서 다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9개의 다 다른 심사 사무실이 다 따로 놀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팀, 여기 있는 팀, 여기 있는 팀, 팀이 9개가 다 따로 논단 말이야. 자, 그러면 어느 대학교가, 어느 칼리지가 코넬 안에서 원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합격생을 가장 많았냐, 어느 칼리지가 가장 적었고 합격생을 제일 짜게 줬냐. 자, 그래서 확률로 볼 때는, 내가 코넬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전공하는 사람들 있거든. 휴먼 바이올로지 또는 그냥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할 때는 한 3개 칼리지가 겹친단 말이에요. 코넬이 희한해요. 그래서 우리 컨설팅팀에 온 학생들은 그 배경을 맞춰서 내가 이렇게 쓰는 요 프로필은 요 칼리지에 있는 바이오과가 유리하다, 요 사람은 요 칼리지에 있는 바이오과가 유리하다, 뭐 이렇게 우리가 맞춰가기는 하는데, 휴먼 이카르지 안에도 휴먼 바이오가 들어있고, 에겐 라이프 사이언스 스쿨 안에도 바이올로지가 들어가있고, 그냥 얼첸 사이언스 안에도 바이올로지가 들어가있단 말이야. 세 개가 들어갔단 말이야. 자, 그런데 합격률 어떻게 되죠? 요런 식으로 그냥 참고상 이쪽 칼리지에 이 전공, 이쪽 칼리지에 이 전공, 코넬에서 가장 들어가기 빡센 전공은 어디고 가장 합률이 높게 나오는 데는 어디야, 요런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다. 출발. 자,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여러분, 내가 요 코넬 리서치 앤 플래닝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를 인포그래픽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들어왔는데, 요게 이제 칼리지들이야. 여기에 있는 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은 효과가 나와요. 전체 누르면 전체가 나와. 지금은 Industrial Labor ILR School 누르면은 뭐 1000개의 원서가 들어오고 214명이 붙었다,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 전체를 누르면은 학부야, 학부. 23년도에 67,000개가 들어왔고 5,300명이 합격을 해서 3,500명이 들어왔다, 뭐 이런 건데, 요거 하나씩 한땀한땀다 누르면은 요 아래에 숫자가 튀나와. 요렇게 요거를 내가 다 갖고 와가지고 복사를 해서 빡 때려 넣은 거지. 여기에 이거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한땀한땀 이거 칼리지를 다 때려 넣어봤어 그냥. 자,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보면은 그냥 ABCD 순서로 아까 그 표에 나온 대로 때려 넣어 보니까는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chool이 6,223년도입니다. 6,290개가 들어와서 892명이 들어서 14.2%의 합격률이 나왔고, Architecture and Art School이야. 이 진짜 순수 미술과도 있거든, 종합대학교지만. 그리고 건축과가 제일 유명하지, 코넬은. 1,857개 들어와서 176명만 뽑았어. 아따 적다. 9.5%. 이런 식으로. Arts and Science School이 제일 큰 칼리지입니다. 어느 대학교나 다 그렇기는 하지만, 코넬이 공대가 아이비리그 중에서 1등 이라서 코넬의 원서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. 알첸사이언스가 제일 많습니다. 운영하는 과가 많걸라. 그래서 3만 개에 육박하게 들어와서 1800명이 붙어서 6.1% 합격률이 되겠고, 브룩스 칼리지라는 게 요게 새로 생긴 거야. 이게 뭔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볼까? 했으니 나를 대학에서 붙여라 라는 태도로 우리가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저거 다 0점 처리. 아우 여러분들, 요 비디오를 찍고 코넬의 칼리지들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브룩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게 해놓고서 기억상실자. 브룩스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. 요래 생긴 거야. 이게 원래 브룩스 퍼블릭 팔리시라는 이게 갖다 붙인 이름인데, 원래는 휴머니 칼리지 스쿨 안에 팬 메이저 있잖아. 팔리시 애널리시스 앤 매니지먼트. 자, 요런 프로그램, 러에 관련된 프로그램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
프리메드 과정처럼 프리러 과정을 다른 아이비리그에 없는데 러스쿨을 만들겠다는 거야. 언더그랫 전공을 보면 빡 뭐라고 써있어 여기 봐. Public Policy Major 이게 PEM이고 휴머니 칼리지에 있던 거. Healthcare and Policy Major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법 안 요런 것들 다루는 거 policy minor들도 있고 그래서 전공이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이게 PEM major, public policy major 하고 healthcare policy major 하고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 관련된 법 healthcare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 또 브룩스라는 형님인지 누님인지가 돈을 빡 주면서 내가 돈 냈으니까 이름 좀 갖다 붙여줘 이런 상황인가? 하여튼 이렇습니다. 그런데 이 통계는 따로 뽑으나 원서는 뭐 아까 PEM은 human ecology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관리되는 프로그램 이게 신생 프로그램 1년 됐나? 2년 됐나?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. 자 그래서 브룩스 칼리지가 1203개 원서가 늘어서 118명에서 9.8%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이슨 칼리지 다이슨 이거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다이슨 있지 그 다이슨 여기 들어가면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머리 드라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야 4년 동안 다이슨 형님 죄송합니다 학교에다가 돈을 이따만큼 줘가지고 학교 발전에 이렇게 시켜놓은 우리 또 다이슨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놀려먹고 야 이게 비즈니스 스쿨이란 말이야 비즈니스 스쿨 해가지고 졸라 많지 이게 왜냐면 전문 대학원 말고 학부에서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학이 워튼스쿨 유펜이 제일 좋을 거고 클 거고 아이빌리그에서 없어요 다 경제학과는 있어도 경영학과는 학부에서 없단 말이야 전문 대학원에 가야 돼 MBA를 그런데 학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쩌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좀 많이 몰리기는 하지 5,000개 육박해서 239명밖에 없어 우와 4.8%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링 스쿨 인기 많지 코넬의 엔지니어링 왕 18,000개 들어와서 1,300명 벌써 7.4% 됐고 이게 호텔 스쿨입니다 논란이라는 게 호텔 스쿨로 이름을 바꿔서 1118개 원서가 들어와서 200개 요게 아까 그 다이슨 스쿨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어드미션은 따로 심사를 한 거야 17.9% 휴먼 이칼로지 이거 해석을 하면은 가정대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 이 비즈니스 관련된 법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 디자인과들도 좀 들어있고 휴먼 바이올로지과 들어있는데 그거 왕이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3200개 들어와서 357명 뽑았어 11.7% 이렇게 돼있고 이 ILR이라는 칼리지는 특이하게 이게 아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지 산업 노동 관련 뭐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런 거 배우는 거야 노사관계 뭐 이런 것만 공부하는데 과가 하나야 1000명 지원해가지고 213명 19.5% 뭐 이런 이게 과가 다양하지가 않은데 요즘에 여기에서 테크랑 갖다 붙여가지고 많이 좀 만들려고는 하더라고 이건 좀 뭐 너무 전문 지식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9개인가 봅니다 9개 맞니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고 넘어가 그래서 어떻게 순위가 됐냐를 빡 요렇게 되니까는 요렇게 빡 나와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높은 순으로 보니까는 ILR 전공이 19.5% 그 다음에 호텔 스쿨이 17.9%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여기 바이올로지과 들어있다는 겁니다 14.2% Human Ecology 여기가 Human Biology가 들어있는 인체 생물학과가 들어있는 뭐 어떤 칼리지 11.1% 브룩스 칼리지 9.8% Architecture School 그 다음에 순수 미술 플래닝 뭐 요거 9.5% Engineering 7.4% Arts and Science에서 자연과학대 6.1% 다이슨 비즈니스 스쿨 4.8% 이게 제일 작다 작아 이게 다이슨이 200명 이게 호텔 스쿨 합쳐서 호텔 경영학과가 경영학과다 쳐도 이게 제일 작은 축에 속하기는 하지 이렇게 되어 있는 코넬의 현재 스코어 2013년 입학률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에게 원서를 쓰는 12학년 학생들은 이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약간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즌이야 막 긴장감이 올라오고 나 대학교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학생도 있고 아 꼭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러는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도 거의 24년째 하잖니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보는 모든 분들 부모님들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고객분들 제발 진짜 화이팅이야 올해 잘 돼야 된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올게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